사역은 항상 보면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는데 오늘 또 보니까 지금 새벽 기도로 주님이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본문입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 길게 읽어서 그러지 저걸 내자로 네 줄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시작. 예수님도 하는 새벽기도를 여러분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어. 아 이거 주님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걸 싸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도 하시니 나도 기도하리라 이, 이 자세가 이래야 돼요 아멘. 예.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뭘 하시나 봤더니 전도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그 전도 후에 또뭐 하시라 맞더니 귀신을 또 쫓아내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도 보니까 주님은 기도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과정도 끝까지 계속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기도하고 하시고, 기도하고 하시고.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삶에서 보고 배우고 깨달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왜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그 기도가 종류가 또 한두 가지가 아니오. 지금 본문에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새벽기도 그 다음에 새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산기도도 하세요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다? 산으로 가시다 기도하러? 아 그러니까 산에 가셔서 무 기도한 거예요 요즘 말로? 산 기도한 거예요 산에 가서 산 기도한 거예요 산 기도 그 다음에 산 기도만 한게 아니고 철야 기도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뭐하고? 감이 맞도록 하는 기도를 요즘 우리 말로 뭔 기도라고 그래 철야 기도라고 철야 기도 해 보셨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철야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적어도 이 말씀대로는 못 살고 있는 거야 적어도 에,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목사라 그런지 가능한 한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보고 경험해 보려고 전 노력해요. 그럼 여러분도. 뭐, 하룻밤이라도 한번뭐 해보자. 밤새고 고민은 하, 하면서, 왜 밤새고 기도는 안 해보냐? 아이고, 참. 어이! 밤새고 고민은 하면서, 어째 밤새고 기도는 안 해보는가? 그렇게 한번 권면을 해봐. 여러분이 앞에다 대고. 시작. 그, 또,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오, 그냥,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오, 그냥, 에, 에. 아유, 나 참, 에, 진짜.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걸 팍! 자으로 펴는 거야. 그러니 몸이 견뎌내냐고 그냥 몸이. 그 폐가 견뎌내냐고 폐가. 그리고 덜컹 병 걸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폐암이걸리?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밤새도록 담배 피우니 그 몸이 견뎌냅니까? 그냥 밤새도록 뭐하라고. 하나님. 도와줘 보세요. 한번 한번 도와줘 보세요. 밤새고. 예. 할렐루야. 하여 아, 괴로우면 기도하라니까 괴로우면 담배 피지 말고. 내가요, 진짜,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 내가 정중하게 한번 묻고 싶은 게, 꽁초를 함부로 버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 진짜, 그좀 피우는 것까지는 또그다지더라도좀 꽁초 좀잘좀 좀 버려주세요. 진짜, 하, 그냥 내가 주워보니까, 아유,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오. 그냥, 아유, 그냥, 아유, 막안 좋은 소리 나오려고 그래. 에? 그좀 버리는 것좀 어떻게 표관나게 깔끔하게 좀 버려주세요. 옆사람한테 인사 좀 합시다. 담배꽁초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얼지 시작! <laughs> 때로 금식기도도 하십니다. 마,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시작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때로는 금식기도 41일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나 특수원분 하니까 그냥 여러분은 가볍게 한 3일 정도 아니면 그냥 하루라도 정말 어떤 중요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시기를 바라요 그 주님의 기도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으면 그 주제 내용을 놓고 주님은 그 전에 반드시 뭘 하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네,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그냥 전도만 하지 말고 뭐 하고 전도하자. 그렇지,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또 보세요. 이에 온갈릴리다에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그냥 그냥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뭐 하고. 기도하고, 또 귀신을, 또 제자 뽑을 때도 그냥 막 뽑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누가 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제자 뽑을 때도 뭐 하시고,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 말을 다 해석이 돼야 돼. 사장들은 직원 뽑을 때뭐 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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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그렇지. 직원 뽑을 때 기도하고 뽑아란 말이오. 세상 사람은 사주 보고 뽑아. <laughs> 내가 진짜인지 모르는데 들었어.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그 오너는 꼭 사주 보고 뽑는데. 예, 근데 사주 보고 뽑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예, 우리는 뭐 하고 뽑자? 기도하고 뽑자. 그렇지, 기도하고 사람 뽑자. 얼제 시작. 네. 예. 예수님은 뭐든지 이렇게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로 첫째 해야 할게 전도는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하자. 시작.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1등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8,90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8, 90년 잘 산들 못 산들 진짜 차라리 안 태어난 게더 좋을 뻔한 인생이 아니냐 그런 거를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리로다그 사람은 차라리 따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왜 가론 유다에게만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기 때문에 말씀한 게 아니고, 가론 유다가 자살하어서 지옥 같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대입해 보세요. 어? 사람은 그냥 74억의 인구가 살아도 딱둘 중에 하나만 살아.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시작. <목소리> 여러분은 뭔 사람이요? 응, <목소리> 응.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부자가 아니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뭐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내가 구원받은 사람. 그럼 여러분은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또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그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을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바꿔 놓는 걸 전도라고 하는 가 아, 진짜요. 제가 막 답답하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 막 크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막 사인하고, 막뭐 사진 찍고 막 크게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나 진짜. 하나 아, 진짜. 아우, 진짜. 오죽하면 내가 그래. 당신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방송에다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해버릴 거야. <laughs> 아유, 왜게안 믿는지, 진짜. 아니, 그걸 안 좋아해서 안 믿는 건데또 이해하겠어요. 어? 안 좋아. 그게 좋아해요. 좋아해도 오지간히 좋아하면 또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엄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그러면 교회를 나와야 될거아니 어? 아우, 세상에, 목사님을 여기서 뵙다니 영광이네. 교회 오면 맨날 봐. 그러면 맨날 영광이잖아. 맞아요, 들려요? 아유, 도대체, 하여튼, 나도 헷갈려. 그냥 답답이야. 아유, 답답이야. 그런데, 아이, 진짜, 그냥.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태어난 것만도 못한인생이되니까 그래서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좋아, 이거를.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로 사람을 구원하는지 알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집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복음을 온 천하에 전했는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믿고 집례 받는 사람,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안 태어나는 게더 나을 보는 사람. 자,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까? 오케이. 그죠? 똑같이 전했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왜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안 믿을까 연구하다가 답을 몇 가지 찾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답이 좀 있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 그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믿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구나 시작.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뒤집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안된 자는? 안 믿는구나. 그 말인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 나온 말이, 택한 백성이구나. 뭐 그런 말을 쓰죠. 자, 자,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렇지 못한 자 차이냐? 아니면, 누가 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는 찾아 구원하고, 안 잊어버린 자는? 구원 안 하는 거냐? 어, 이 말의 뉘앙스상.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누가 보음 22장 31절입니다.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지금 저게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해 준 사람과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은 사람. 그렇지. 예. 예수님이 기도해 준 베드로는 예수님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기도 안해준가론유다는 은삼십을 예수님에게 팔고 자살해서 죽어버리니 만약에 예수님이 가론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면 베드로에게 기도해 준 것처럼 과연 그가론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어이 이게 생각을 놓지 말고 좀따라 와봐. 설교 듣는 자세가 멍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따라 가봐. 이렇게? 따라 가봐. 그러면 재밌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는세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론유다를 은삼십에 팔아서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 줬는데 가론유다는 기도를 안 해줬어. 만약에 예수님이 가론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배도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구원받지 못할 수도 모르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모르지만 그래도 가정은 해보잖아 아,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야 기도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야 기도로 구원받는다 옳지 시작 <laughs> 택한 백성이 구원 받는다 잃어버린 자가 구원 받는다 그런 말도 있지만 뭘로 구원 받는다 택하거나 안 택하거나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요? 기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주자? 기도해주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예수님이 배도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수 있는 이유가 있고 가론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는 없던 또 다른 이유가 예수님이 그 얘기는 안 해놨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 그러면 이게 이 기도가 구원한다는 결정적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지 아니하시리까?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저기 사실은 누구 살리려고 지금 저렇게 기도를 해보는 거요. 예 롯을 살리려고. 소동고모라 사람 살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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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아까 거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아하, 아브라함이 롯을, 누구를 살리려고 하듯이. 롯을, 왜? 롯을 왜 살려? 조카니까 소돔고모라 사람은 관심이 없어. 아, 그렇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베드를 누구는 관심이 없어. 어, 아, 어. 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소돔고모라 사람은 놔두고 예수님이 베드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가론 유다를 위해서 놔두고 왜 그럴까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뭐요? 조카요, 조카.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르는 뭐요? 주여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종이야 그런데 가론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말만 제자지 주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소동고모라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금방 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설교하다가 어꼭 맞는지는 몰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있잖아. 있으니까 여기 왔지. 없으면 여기를 왜 왔겠어. 이 삼복도 위에 지금 들로 산으로 그냥. 아우. 아우, 대단이야 우리 자축에 박수 한번 합시다. <laughs>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치고 받는 것은 이자 것들, 놀러 간 것들은 박수 받을 짓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 그말이여 그러면 이제 또 산에서 또 테레비전을 보는 사람 있어요. 또 해수욕장에서. <laughs>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방송이 생방으로 나가거든. 장사모 앱을 깔면 생방으로 나가 방송이. 그러면 또 거기서 그려. 목사님 여기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냐? 어? 그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은혜가 돼. 자,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말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제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막 유전자 속에 뼈 속에 뇌 속에, 속에 막콱 새겨놓읍시다.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얼체 시작.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아,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의 생명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들어가면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나 기도가 되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측량 못할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뜻들이 그 속에 있구나.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려내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로스를 살렸으니,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그래서 골로에서4장 2절 이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음을 당하였노라. 아, 그니까, 러 전도도 뭐하고 해야 된다?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예수님이 뭐 하나님 직원을 좋은 사람 보내주옵소서, 뭐그 다음에 사업이,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하나님 머리가 빠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 하여튼. <laughs> 하나님, 살이 자꾸 찝니다. 빠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분은 살이 빠집니다. 찌게 역사하여 추시, 하여튼 뭐든지 기도 제목을 쭉 적고 하다보면 이루어졌네, 이루어졌네, 이루어졌네. 왜냐? 목사님, 에이, 기도만 하면 이루어져요? 응, 어,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면요? 그럼 이루어지면. 어, 근데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 안 이루어질 일은 대개 기도도 안 돼. 기도가 된다는 말은 이루어질 일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로 뭘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기도로, 아까 뭐 하자고 그랬지? 구원하자고 그랬잖아. 뭘 통해서 기도로 전도해서 두 번째.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결혼입니다. 결혼. <laughs> 세상이,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람 따라 다르지만 저는 결혼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쭉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다가 다 깨달은 겁니다. 성경에 잘된 인생과 잘못된 인생의 차이가 결혼의 차이라는 걸 내가 발견해 어느 날. 아 보세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솔직히 누가 더 좋은 사람이요? 응? 애서가 큰 아들이니까 더 낫잖아 야곱보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야곱이 훨씬 낫고 애서는 형편없는 놈이요 왜 야곱은 낮 낫고 애서는 형편없을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결정적으로 애서가 장가를 잘못 갔어요 장가를 잘못 갔어요 야곱은 뭐를 잘 가고? 장가를 잘 갔어요 장가를 잘 갔어요 어떻게 잘 갔는지 내 여자가 그렇게 일편단심 신랑을 위해서 막 그렇게 자르려고 애를 써 그냥 그런데, 에서는, 아주, 그, 못된 것들을 만나가지고, 본인도 말을 할 것도 없고, 그, 뭐지, 그, 시어머니시어머니가 리부가 같이 착한 여자였거든요. 못살것이야 며느리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론했어. 아이, 지금 설교다가 하또 아론했어. 뭐를. 이놈의 마누라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있을 때 여자 잘 만났으면, 여자가, 삶아가지고 여보 용서해 여보 용서해 이렇게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것이 나가토도 용서 못하겠어 이 자것이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신랑을 20년 동안 불들을그 끓게 만든 거예요 금방 내가 또 떠오르는 생각이요 아 남편으로 하여금 동생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가 계속해서 내조했다면 남편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이 마누라가 이 자것이 이게 잘못되는 바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신랑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대로다. 너무 더 못해졌다. 세 중에 한번 손을 들어봐봐. 여자들만 손들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신랑은, 자, 그러면 목사님 나는 결혼 안 했는데, 그럼 여러분 엄마 걸 대신 들어봐. 엄마 걸 대신 들어봐. 우리 신랑은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혼내리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어손 어, 어, 내리시고 오히려 더 배려 버렸다. 그거는 남편의 문제도 있지만 아내의 문제도 있다. 이거 제가 연구한 말은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생 막내 하란의 차이가 뭡니까?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란은 그게 형편없는 사람 됐을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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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이삭과 롯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결혼이요 결혼 결혼.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결혼 잘못했어도 잘된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 작거다. 그, 그, 그 집은 안 끝났어. 그 집은 안 끝났어. 얼마든지 얼마든지 사람은 열번백번 뒤바뀌니까 걱정을 고고. 내 말을 좀. 은혜롭게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아, 좀 지금부터라도 결혼이 중요한 걸 깨닫고 여보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여보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끝내자. 그것이 피해를 줄이는 거다. 그런 의도는 아니오. 자, 뭔 말을 못해요. 좀잘 받아들여. 아멘. 에.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결혼 모델,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결혼 시킬 때 창세기 24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이르되 정컨대 내 손을 내 환두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고하는이 지방 가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니까, 여자는 아무 데서나 데려오는 게 아니오. <laughs>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오. 생각을 해봐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받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결혼해야 하는 아우고, 나이 때에서 춤추는데 그냥 몸이 완전 그냥 그거 뿅 가서 결혼해 놓고, 같아! 은혜 받는 아름다운 모습과 몸놀, 몸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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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상대편에 뭐에 반했나요? 은혜 받는 모습, 착한 모습, 그런데 반해야지.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는데 죽이더라. 그래서 죽었대야.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오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일리기를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기도하니 하나님이 사자를 천사를 네 앞에 보낼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떠나면서 기도하죠. 이 종도 기도합니다. 장세 기 24장 12절. 그가 하루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하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 옵어서 라고 기도를 하면서 막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우물가로 가서 물 달라고 해봐라. 그리고 약대에게 물 먹이면 그게 안내로 알아라. 그 기도하면서, 계개하면서참 떠오르는 생각과, 담배 쪽빨면서 <laughs> 음. 나이트로 가자. <laughs> 같아요? 그게 갔냐고. 기도하면서 우물가에 가서 만난 여인하고 담배 쭉 빨면서 그, 그 나이트 전뭐 제가 뭘 압니까? 그냥 영화 이런 데서 보고 이제 또 주서 들은 또 이렇게 본 풍월로 거기에 못생긴 여자가 옵니까? 못, 몸매가 안 좋은 여자가 옵니까? 그런 여자는 거기서 쓰지도 아니요왜 술맛 떨어진다고. 야, 한마디로 그냥. 아니, 제가 지금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요 참, 지금은. 전에요. 유성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많아요. 왜냐면 하 전국에서 모이기가 제일 좋잖아, 유성이. 다 한두 시간이면 다 오니까. 그러니까 모여. 하고 이제 호텔에서 이제 모임 끝나고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보면요. 막내 본고차에 막 아가씨 증명사진이 방실이, 꽃실이, 은실이, 먼실이 막 25장 꼽혀있어. 25장. 그런데 전부 사진이 증명사진이 비슷해. 밑에까지 확 나와가지고 막 거의 다 2분 등 많은 등 했는데 근 그걸 보, 보, 보고 내 진짜 하나나 못생긴 여자였고요. 하나나 뚱뚱한 여자였고요. 어쩌면 가슴도 그렇게 막 가지고 이제 리부가를 만나서 데려올 때 부인이 데려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 기도하지요. 사명 맡은 종 기도하지요. 또 당사자 이삭 기도하지요. 허나 아,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어보지도 않았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 이르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저 구절을 읽어보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저 구절대로 사냐? 안 신기해요? 아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요? 예수님 오시기 전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쩌면 저렇게 기도해서 결혼을 아름답게 하는가? 그게 난 놀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어쩌면 그렇게 결혼을 안 하는가, 그거 난또놀래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스타일이 그렇게 수준 있게 사는 거요. 예 자, 이렇게 결혼한 아브라함과 그 동생, 하란의 결혼. 하란의 결혼은 볼래요? 하란은요, 아브라함의 친 동생입니다, 막내. 에? 대전을 왔어요. 아가씨가 괜찮은 거 있어, 유성에 보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 응답 속에 결혼을 해야 될때 그날 올라타버린 거예요, 그냥 막. 네. 그리고 어떤 여자가 처음 본 남자가 막 올라탔는데 막, 하고 막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고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여자가. 하고 이러시면 안 돼, 도대체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가만 있어봐, 이흰 그래가지고 생긴 게 롯이란 말이에요, 롯. 롯 롯이 그렇게 해서 생긴 아들이요. 그거 다 초월할 수 있는 본인의 기도와 노력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하나하나를 먹는 음식도 깔끔하게 하는 삶도 깔끔하게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또 본인은 그렇 저 그렇다고 아들 롯은 또 부인을 하나 만났는데 이게 공통점이 지 아버지 하란이나 롯이나 아내 이름이 안 나와 아내 이름이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요. 예 이런 손참자 참. 아브라함은 사례 이삭은 리브가 이렇듯이 하라는 아무개, 어? 로스는 아무개. 이게 이름이 있어야 될까요부인이 이름이 없어.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그렇게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여? 모르면 그때부터 살아가면서 이게 교제해가면서 알아가면서 맞춰가면서 응답받아가면서 할렐루야 행동도 영 아니요 이게 바로 누구 탓인가 꼭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도 기도로 받듯이 가장 중요한 결혼도 꼭 기도로 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라 지나갔다 치더라도 이제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꼭 지금부터 뭐해서 기도해서 애가 응답 속에 이렇게 살아서 하면 결혼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제 자, 구원 받았습니다. 결혼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그게 그대로 한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기도해서 천사를 만나 구원받고 예? 기도해서 마누라 탁 얻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로 축복을 탁. 아이거 야곱이 어째 먹겠지, 로운지 몰라. 제가 이제 우리 교우 한 분이 식당을 개업하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나 진짜 가서 막 정말로 벅적지근의 최고의 좋은 말씀 막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대접한다고 이렇게 막 음식을 차려서 식당이니까 이제 대접을 하는데 먹는데 어, 진짜 나는요 웬만하면 맛있거든요. 나는 아무거나 그냥 맛있어요. 그런데도 못 먹었어요. 맛이 이상해요. 그런데 어, 거기다 대고 아이고 이 집은 맛이 없네. 또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문닫었대야 그냥. 나는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문 닫을 걸왜 그냥 했던가? 그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파이오니아 어? 참석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너는 식당하면 안 된다. 알려줘서 안 했으면 돈안 까먹었을 텐데 내가 이제 안타까워서 그래 여러분, 기도가 돈은 아니지만 기도가 축복은 맞아. 얼칫 시작. 또한 분은요, 조그만한 식당을 해요. 그냥 조그만해요. 근데 참 잘해요. 테이블이 두개 있는데, 테이블이 두개 있는데, 그냥 한열 명만 오면 항상 꽉 차서 서 있어. 사람들이 그냥 그건 좋아. 왜 항상 꽉 차? 두 팀만 오면 꽉 차버리냐? 그래서 꽉 찼다는 게 어디요? 그래서 이제 막 나름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식당으로 옮긴다고 날 보고 이제 큰 식당을 정해놓고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식당 멋있는 이름 좀 줘주세요. 이름이 안 떠올라. 하나님, 식당 이름이 안 떠올라. 날 보더니 목사님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왔어. 빨리 줘줘야 돼요. 간판 만들어야지. 뭐 이런 게 준비할 게 많아요. 알았어요. 하나님, 이름 빨리 줘야 돼. 안 나와. 목사님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빨리 줘줘야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요. 하나님, 빨리 줘줘야 돼. 이름 안 나와. 나중에 는는제 그분만 오면 막 내가 도망 다니어 왜? 보나마나 이름 나왔어요? 그거 물어볼 거아니요막 도망 다니어 그랬더니 나중에 삐져가지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 식당이 컸으면 이름 젖었을 거라는 거예요. 조그만하니까 무시하고 앉아. 여러분, 진짜 그런 소리는 좀 하지 마세요. 식당이 크다고 이름 주고 적다고 앉아주고 부잣집이라고 가고 가난해도 안 가고 그럴 정도 되면 목사 안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 목사님은요, 맨큰 집만 가요. 그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알아보면. 이게 좀 사는 사람들은 당당해, 내가 보니까. 그냥, 목사님, 한번 오세요.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그 가면 돼. 근데, 좀 본인이 못 산다 싶으면, 아 뭐, 대접할 것도 없이 보라고, 오라고 한다냐. 자기 스스로가, 아니, 목사가 뭐, 대접받으러 다닙니까? 지금이 부엌기야, 막,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 뭐,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중국교가 무슨 개척교에서 막, 금식하다가 왔습니까? 예, 그 신경 쓸거 없어요. 그냥 와서 당당하게. 예? 할렐루야. 그거 삐져가지고 막, 보니까 교회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이거 교인 또 떨어지게 생겼네, 이거. 오, 좀, 빨리 좀 이름 좀 져줘요. 에이씨,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져줘버릴까, 그냥. 예? 그냥 흙이라고 져줄까? 흙, 흙. 왜, 왜 흙? 막, 흙자 무슨 뭐 멋있잖아. 막. 근데 또 아닌 것 같아.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 내가 져준 거지. 그래서 그냥 망설이고 있는데, 나중에 좀 있다 그래. 봐 우리 목사님 같이 실력은 분이 없대 그래서 왜그냐니까그갈 식당이 부도나 가지고 건물이 날라가 버렸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름 지어줬으면 간판이 뭐 쓸데 없는 돈만 잔뜩 들어갈 뻔했어. 내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땡큐, 땡큐, 땡큐. 응. 여러분, 축복도 기도로 받는다. 얼치 시작! 그래서 그 기도로 축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수두룩해 역대상 4장 10절에 대표으로 야베스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에 복을 더하사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도 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은혜 우에 은혜로라. 내가 은혜가 있어야 하늘의 은혜도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유유 상종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좋은 것은 좋은 것과 붙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과 또 붙는다는. 악은 악이 에게서 난다. 이런 손 사무엘상 24장 13절,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이 에게서 난다. 악인이 있더라도 악이 안 나와야 되는데, 악, 악,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엎친데, 엎쳐서 코 깨졌는데, 덮쳐서 뒤통수까지 깨져버려요. 사무엘, 사, 사무엘아 13장 16절에도, 다마리가로 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 하도다. 악악 악 악이 겹쳐지잖아 야베스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서 부하나 봤더니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이지 자가 땅지잖아 땅지 지경경 에? 제 고향이 지경리야 지경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땅을 넓혀 주옵소서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도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뭐를,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 조심스럽네. 하나님의 복은 땅 속에 있구나. 얼추 시작. 아니, 감탄사가 빠졌어. 시작. <laughs> 뭐를 사자? 완전히 이제 부동산 투기 하고 있네. <laughs> 이게 지나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원리적으로 보니까 야, 내가 깜짝 놀란 게 아브라함, 야베스 땅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를 들여다 보세요.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땅과 전혀 상관없이 부자 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흔치 않습니다. 야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베스가 그랬듯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경을 넓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때 돈이 돈을 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꼭 말은 다 온전한 말이 없죠 머리가 돈을 번다 자 돈이 돈을 벌어 머리가 돈을 벌어 한번 손 들어봐 돈이 돈 번다가 맞다 머리가 돈 번다가 맞다 둘 중에 한번 손 들어봐 돈이 돈 번다가 맞다 머리가 돈 번다가 맞다 예, 그래서 돈과 머리가 있으면 1등이지 돈도 머리도 없으면 4등이고 돈은 있는데 머리가 없고 머리는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느 게 낫까 예, 말은 다 머리라고 해놓고 사위 얻을 때돈 있는 놈 얻어 머리 좋은 놈 얻어 여자들은 잘생긴 놈만 얻어 남자들도 이쁜 여자만 얻고, 그 얼굴 이쁜 그 속에 머리가 i q 가 몇인지는 알아보지도 않아요. 이런 순 이런.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근데요, 제가 왜 여러분 여름 수련회 애들 은혜 받기 원한줄 아세요? 영리한 놈이요, 사단의 지혜를 받으면 무섭습니다. 거들냅니다 집안. 아세요? 영리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리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지 영리한 데 얻었더니 이 놈이 집안 다 거들냈단 말이에그 놈이 영리하냐 멍청거냐돈 있냐 없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 속에 있는 마귀 새끼가 도사리고 있냐 왜 그런 건 모르냐 그말이에이어리현 양반들은 뭐 수련회를 못 보내 공부해야 되니까 저렇게 꿈에서 깨세요. 걔가 가서 뭐 공부 엄청 하는 줄 아세요? 아유 진짜 엄마들 보면 뭐 문장구고 문 공부야? 애가 방에다 문장구고 공부야? 아이고 CCTV 달아서 찍어봐봐. 아이고 참 엄마들 보면 아이고 참. 딱하기가그지 없어요. 아이고, 참. 아이고. 근데요, 공부 좋죠. 공부 나는 지금도 해. 지금도, 지금도요. 솔직히 지금 나보다 책더 많이 읽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봐. 내 나이에. 막 나옵니다. 막 나와. 응. <laughs> 내가요, 보통 지혜가 생긴 게 아니요. 이렇게 말이야. 요걸 안 얻어먹어. 잘못해가지고, 없습니다. 이랬다가는, 지가 읽어봐야 몇권 읽는다고 껍질거리고서 욕해지게도 먹어. 근데 또 오늘 또, <laughs> 내가 설교 올때 뭐라고 했는지, 어, 어떤 우리 아우 목사가, 나는 내가 볼 때는 형님 같은데 또 나, 나보고 지가 형님이라고 그래서 아우 목사가 문자가 들어왔어. 내 설교는 찍어서. 형이, 형이, 형님 설교는 세계적입니다. 누가 불평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놈다 지옥갈놈입니다. 뭘 지옥갈놈을 신경 씁니까? 또 거기다 그렇게 왔어. 에이, 에이.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개 얘기입니다. 나보고 뭐라고는 너무 지옥간다 개가 한 얘기요. 개가 나는 절대 그런 얘기 아니요. <laughs>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삭의 축복.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뭐하요저 보면 남의 땅에다 농사진 겁니까? 이삭이 땅을 임대하여 농사하여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뭐가 있었어? 땅이 있었어 그의 백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시면 아유나 오늘 여러분 뭐더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중문교인들 막 저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하는 추구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야곱도 봅시다 야곱도 에?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리러. 내가 그러니까 외삼촌 복, 별로 못 받았다가 내가 온대로 받았다. 그 말이요. 어떻게 했길래? 장세기 31장, 40절. 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눈탱이를 붙이고 그냥. 떠! 어디다 눈탱이를 붙이고 있는.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붙이고 살아. 그래, 뭔 일을 해내니. 기도원이라고 그래요. 눈 뜨고 해, 너는. 눈 뜨고 기도해, 눈 뜨고. 그게 뭔기도예 자는 거지, 그게.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나, 너는. 이거보다. 네 번째 기도로 건강을 지킵니다 누가 복음 5장 16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라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 사도행전 사 28장 8절 이하에도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하니라 낫게 하니라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9장 28절 이하에도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이 문자, 우리는 어찌하여능히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으니, 기도하거라. 야구부서 5장 13절 이하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누구를! 이제 아프면 장로님들 부르세요. 네. 가, 내 대신 가서 좀 해결 좀 해봐봐. 말로만 장로하지 말고 저렇게 좀 성경에 있는 대로 해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마름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죽겠어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베드로가 사람을 다내어보내 무릎을 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번쩍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아우 저는 저거 한적한번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제 죽은 사람이 살아날는지 그냥 장례식장마다 쫓아다니면서 한 번씩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라. 뭐만명 오면 하나 안 살아나고 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오고 완전 요새 장목사 같더라. 맛이 그럴까 봐 생각해. <laughs> 다섯 번째, 전쟁도 기도로 승리합니다. 출애굽 17장 10절 이해합니다. 여우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아론과 훌은 산꼭대 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그좀 기도로 이기기 도로 전쟁. 여러분. 기도로 전쟁을 이긴다면 나머지는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뭘로 이겨낸 사람이요 기도로 어떻게 제가 더 설명을 해야 기도할 거요 그냥 이쯤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어서 할거요또 향, 야또 설교 더해 그냥 이제 그만 해도 알아듣겠어 그만 허락, 그 얘기지. 골로새서 1장 9절, 사도 바울 고백. 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를, 기도하기를 어떻게, 그치지 않냐. 기도를 그치지 않냐. 에베소스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강구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필리포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에서 도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다 이루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꼭 뭐를 하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